저도 사랑하고 싶죠.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100% 확신이 안 서요. 당신이 왜 아직도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많은 분들이 연애 심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냥 썰 풀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을 찾다가 이 책을 찾게 된 거예요. 이 책은 제목부터 너무 좋아. 사랑은 과학이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출판사분들이 영상 제작도 오케이를 해주시고 심지어 책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연애 유형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극대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기 연애 해보셨어요? 장기 연애를 하거나 동거를 하는 분들을 보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선택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야. 결혼을 할지 혹은 이별을 할지. 아, 특히 30대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상대와 결혼을 할지 확신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붙잡아도 되나 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요. 나 진짜 얘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옆에 있는 애가 얘니까 얘랑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닐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이와 상관이 없게 드는 생각은 진짜 얘가 최선인가? 이런 고민이에요. 극대형인 사람들은 사랑에서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뭘 선택하든지 후기를 다 살펴보고 훨씬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랑이나 결혼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모든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 앞에서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해요, 따다당! 이렇게 중대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커요. 그런데다가 많은 방송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이혼 후에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정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연애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극대형이 왜 연애하기가 힘든지, 시작할 때, 그리고 왜 헤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솔직히 극대형이 연애하기 더 힘들어진 이유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연애나 결혼하는 상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략결혼이라고 하죠. 막 집안이나 이런 거 보고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지는 그런 연애를 혹은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연애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결혼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극대형은 비교해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데는 아주 타고났어요. 짱이야. 문제는 인간은 너무 많은 거야. 이 N수가 너무 많아. 그냥 자 A, B, C, D, E 이 중에서 하나 골라 하면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알 수조차 없어. 와, 근데 뭐 외국인까지 그 선택의 폭에 넣으면 뭐 완전 뇌가 멈추는 거지 뭐. 분석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극대형은 식장에 들어갈 때 내가 선택한 저 사람의 100%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연애를 하기 힘든 이유예요. 이런 경우에 더 큰 문제는 한 명의 이상의 사람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때예요. 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네 사람 가능한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가능한 사람들을 쭉 줄지어놓고 막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비교도 빨리 못한단 말이야. 그럼 천천히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 둘씩 떠나죠. 그래서 정말 나의 피크타임에 내 인생에 온 사람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연애엔 성공을 했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다가와요. 상대도 좀 원하는 것 같아. 이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타이밍이야.
한 번에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대형한테는 아주 고문이 따로 없어. 물론 극대형을 만나는 상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날 정말 사랑하는지, 도대체 왜 결혼을 하자고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결혼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대한테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안 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러다가 나는 아직도 너를 좀 재고 있어. 비교하고 있어. 이런 뉘앙스의 말을 딱 던졌다. 와.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연인들을 생각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였어. 라면서 쓴 웃음을 지으며 그 사람의 결혼 사진을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초록병을 따고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극대형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연애와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최고의 선택이라는 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극대형은 자주 최고의 선택을 하고도 언짢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나 결혼에 있어서는 정말 주관적인 만족감이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쟤 결혼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해? 내가 저 사람과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최악인 거지. 결혼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관적인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예요. 두 번째는 나의 선택을 믿고 만족하는 거예요. 옛날에 인디언이 리더를 뽑을 때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길의 시작에서 끝까지 걸으면서 옥수수 하나를 선택해 오도록 했대요. 그리고 그 옥수수 중 가장 큰 옥수수를 뽑아온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룰은 뭐냐면,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리고 한번 짚으면 끝이에요. 다른 옥수수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뽑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극대형이라고 볼수 있죠. 중간쯤까지 가다가 처음부터 중간쯤까지 봤던 옥수수 중에서 가장 컸던 옥수수를 기억을 해뒀다가 중간에서 끝을 걸어갈 때그 중간 옥수수와 비슷한 혹은 이거보다 큰 옥수수가 있으면 더 이상은 고민하지 않고 그거를 딱 뽑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옥수수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직진이야. 내가 고른 게 짱이다! 라고 만족하면서 그냥 가면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옵션을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상대와 70% 정도 만족을 한다면 상대들이 생각해 봤을 때이 사람과 뭐 적당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좋은 결정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옵션은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요. 지금의 나의 상대와 나의 케미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한번 결정했다? 뒤돌아보면 안 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외에도 데이트에서 성공하는 방법, 괜찮은 상대를 찾아내는 법, 동거와 결혼에 대한 결정, 그리고 언제 이별을 결정해야 하는지까지. 사랑은 과학이다. 요 책에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로건 유리가 쓰고 권 유리가 번역한 책인데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책은 탑1인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연애 심리를 제가 다루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주관적인 얘기만 하게 될것 같아서. 다른 유튜버들 보면 나 들으면서 좀, 응?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책이라서 훨씬 과학적으로 그리고 가장 평타? 평균의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연애를 할수 있는 조언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니까요. 궁금하시면은 사서 보시는 걸로.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멤버십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이나 DM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